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네. 의회가 1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천 시민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23회 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장 김하식입니다. 추운 겨울 날씨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시민 여러분이 마음만큼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이천시의회는 대외적으로 조직 안정과 외적으로는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의장님, 지난, 1년, 올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의정활동의 그 성과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지난 한 해 이천시의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입법활동 강화입니다. 민생관련 의원 발의 조례가 무려 92건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치는 경기도에서 최상 위에 근접한 결과입니다. 또한 의원 연구단체인 이천시 자치법규 연구회를 통해 위탁 관련 조례를 대대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혈세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힘썼던 한 해였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과 다채로운 보도자를 통해서 의정 소식을 발빠르게 시민들께 전달 또한 해왔습니다.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더 힘썼습니다. 작년 4월부터는 시민과의 소통 간담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천시 법인택시 기사와 연합회와의 첫 간담회를 필두로 신둔면 이장단과의 간담회, 초, 중, 고등학생들 대표의 간담회 등 여러 단체와 소통을 이어가며 민의와 민생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1회 이천시 의장배 파크골프 대회, 제1회 초중 고등학교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으며 경기 동부권 시군 의장협의회 및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협의회의 정례회를 우리 이천시 의회에서 주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대외적 평가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제5회 대한민국 의정박람회 및 의정박람회에서 참가해서 기초의회 부분에서 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는 이천시를 알리고 이천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우리 의장님이 보니까 상을 지금 기초의회 부분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네. 그 보니까 23년도에 자치의정 대상, 또 자치분권 대상, 또 지방의정봉사상, 뭐 대한민국 지방의 지방행정 박람회 금상 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의장님께서 그 좀 기억에 남는 상이 좀 있을까요? 어떤 상이 아무래도 네. 지난해 많은 부분을 네. 상을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상이 아니라 예.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 생각되는 부분은 제5회 대한민국 의정 박람회에서 네. 금상 수상을 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대전 그 코엑스에서 수상을 한 부분인데 저희 이천시 의회가 특이하게 그 조례를 갖다가 네. 그 요리에 비유를 해서 네. 네, 우리 의원들이 그 요리사 복장을 입고 네. 거기 가서 그 홍보하는 네. 그런 행사를 가졌는데 그때 당시 이제 홍보가 많이 됐고 네. 이천시 위상이 좀 높아지지 않나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뭐 올해 상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년에도 이거보다 더 많은 상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게 다 의장님이 어떻게 보면 잘하시니까 받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함께 네. 열심히 맞아요. 의원님도 열심히 하셨어요. 또 네, 보니까. 또 네. 직원들도 열심히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래. 가능하지 않나 네. 이렇게 얘기해요. 덧붙여서 그 얘기를 나온 김에 좀 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의회 그 상임위 촬영을 왔는데 그 아침 조회를 하더라고요. 네. 그 보니까 시의원님들하고 직원들 네. 전부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네. 그 지난 민선 7기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때는 거의 뭐 의원들끼리만 좀 그렇죠. 했지. 예, 직원들과의 어떤 네.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았다고.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안 하던 그 생겨 보지 못했던 그런 회의를 보니까 네. 야, 우리 의장님이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잠깐 느꼈습니다. 네. 그래 어쨌든 뭐 내년에도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그렇게 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아쉬웠던 지난 1년 좀 아쉬웠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게 좀 있을까요? 아쉬웠던 점은 작년에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이천시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한 노력과 조력이 필요했으나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또한 몇 해째 공들여왔던 화장시설 건립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도 의회가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좀 남았습니다. 네. 그래요. 이 반도체 특화단지가 이제 지정이 안 됐는데 뭐 지정이 안 됐어도 이후에 뭐 또 재지정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도 우리 이천시가 지금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어떤 좋은 일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기대 내심 해봅니다. 네. 특히 이제 화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포럼에도 했지만 네. 이제 시장님도 반드시 다시 하시겠다 그런 의지를 지금 갖고 계시고 그렇죠. 또 우리 이천 시민들도 대개 보면 정서적으로 보면 다시 해야 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네.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네.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24년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 어쨌든 의회를 대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향, 큰 틀에서의 방향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게 좀 있을까요? 2023년도는 안으로는 내실을 다지면서 밖으로는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품으로 보다 다가서서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의 소통 간담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여기서 발굴되고 취합된 과제를 담당
부서와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과의 현장 민원 간담회를 실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를 입안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조례 입안에 앞서 불명확한 조례와 미비한 조례를 꼼꼼히 검토해 잘못된 해석으로 시민 여러분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연구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첨단 미래도시 추진이라는 2015년 핵심 시책과도 손발을 맞추겠습니다. 집행부가 놓친 허점을 찾아내 시정하고 주요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의회가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첨단 미래도시 추진이라는 그런 이제 단위 과가 새로 생겨서 지금 시장님 시책을 지금 계속 이렇게 받침하고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요. 또 그렇게 시장님이 바르신 대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추진되는 거 보면 어쨌든 긴축 예산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네. 우리 시만 뿐만이 아니고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특이한 상황을 좀 보면 의외로 또 예산이 늘어난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장님이나 의회가 어떤 사전에 어떤 이런 보고도 받으면서 뭐 잘 챙겼으리라 믿겠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잘 또 감시하고 또 우리 의회가 그렇게 또 늘어난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제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그 예산 늘어난 부분은 네.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한해 이제 위장님께서 의원 간 이제 불화 없이 이제 의회를 잘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지난 민선 7기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그쵸. 국민의힘이 소수당이었단 말이에요. 지난 민선 7기 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네. 뭐 아시겠지만 성명 발표도 하고 막 큰 소리도 나고 싸우고 정말 대단했거든요. 근데 이제 민선 8기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네. 다시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고 민주당이 소수당이 됐는데 올해까지는 정말 조용하게 잘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래서 민선 7기 때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때는 정말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조용하다라는 네. 단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의장님이 그동안 이렇게 잘 운영을 하셔서 이런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지 않았나.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비결이 좀 있나요? 글쎄, 비결은 소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동료 의원들과의 소통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천시 의회는 사소한 안건이 발생하더라도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주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쳐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없이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해 준 저희 동료 의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은 의장 임기 동안에 여야를 막론하고 거침없이 의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지난 1년 반 동안 그 의회가 잘 돼왔고 또 조용히 진행하고 이렇게 또 잘 화합해서 의회가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일이 없이 잘 앞으로도 갔으면 하는 좀 바람이고요. 지금 이제 의장님 전반기 의장단이 내년이면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시 이거를 집행부를 아마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의장님 그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제 사견은 좀 그래요. 그냥 뭐 괜히 이런 일 때문에 또 막 시끄럽고 복잡하지 않고 조용히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의원님들 간 이제 뭐 또 상의도 해보고 해봐야 되겠지만 후반기도 어떻게 갔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까요? 일단은 잘 가야죠. 잘 가야죠. 잘 가야죠. 네. 그래요. 잘 가기를.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신가 봐요. 글쎄 뭐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그때 가서는 네. 또 어떻게 할지 네. 논의를 또 잘 해서 그래. 네. 해야 되지 않나. 그래. 뭐, 지난 의회처럼 앞으로 좀 조용히 잘 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 돼요. 그래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년에도 뭐 선거도 있고 또 이런 또 후반기 집행부 선출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그 좀 까딱 잘못하면 시끄러워질 수 있는 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되기를 빌어봅니다. 네. 어쨌든 우리 의장님께서 이제 새해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이천 시민들께 새해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또 내년에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실지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24만 2천 시민 여러분. 희망과 기대 속에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은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 7월이면 제8대 이천시의회가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제8대 이천시의회의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에 발맞춰 전반기 2년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문제를 발굴했다면 이제 남은 후반기에는 행동으로 결실을 맺어야겠습니다. 24만 2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독자 여러분 2024년에도 이천시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